한번 특별한 걸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뭘까요? 뭘까요? 전 세계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면생리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 키트를 가져왔어요. 여기 여자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일회용 생리대를 쓰기 힘든 조건에 있는 그런 친구들에게 면생리대를 이런 키트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면 이게 빨아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생리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라도 한번 도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잠비아 소녀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저희가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거란! 와 이거 진짜 저 중학교 기가씨가 나세요 여러분? 그때 와. 이후로 바느질 처음 하는 거예요. 진짜요? 아. 근데 나도 오랜만인 것 같아. 하늘따라 흡수패드와 7mm 안쪽으로 넣어. 근데 이걸 왜 뒤에다가 체크해놨을까? 대환장 하시는 거야. 대환장이다 대환장. 뭐 하는 거야? 맞네. 물침을 발라서 하면 잘 되는데. 역시 엄마한테 배운 건 틀리지 않았어. 오늘 생리대가 여자들한테 기본적인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나가지도 못하고 생활을 못하는 어때? 이렇게 만들 것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와 진짜 어떡해. 진짜 삐뚤빼뚤하고 있어. 대박. 이나가 말하는 걸 보니까 점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방금 전에 굉장히 크게 하시네요. 저 좀 잘하지 않나요? 오! 뭐야? 좀 조금 다시 집중을 했더니 지금 여기 가다가 다시 일자를 붙여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난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 그래 아까 그래서 내가 반드다 이랬었잖아 영상 보고. 나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괜찮아 빠르게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 오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맞지? 네. 물어보는 거 근데 왜 하는 거야? 바금질은 다 끝이 났고 방수 패드 만들기가 있는데 이 색이 완전히 보이게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막내랑 방수 패드 봤어요.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끼웠다가 다시 풀었다는. 그리고 이게 캔을 넣고 끝까지 펼쳐줘야 펌이 새지 않고 방수가 온다고. 쫙쫙 펴서 이 날개 모양이랑 이 굴곡까지 싹 맞췄어요 지금. 이 사이에 이 안에 먼저 넣고 이렇게 뒤집었으면 여기 방수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모습 없이 만질 좋아했어요? 저는 국어. 중학교 때 체육도 좋아했고. 우리 막내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 영어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영어 시간 집었어요. 쌤이 좋아서? 네. 언니는 제가 맞춰볼까요? 맞춰. 영어. 과학? 수학? 뭐? 영어랑 과학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컴퓨터 시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컴퓨터 시간에 재밌는 거 안 하잖아요. 맞아요. 워드 사고 PPT 만들고. 그냥 저는 기계 다루는 거 좋아하거든요. 언니 뭐예요? 이거 밖에서 빼는 거 아니죠? 응 안으로 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리나는 다시 시작하겠어. 끼자마자 잘못됨을 느꼈지. 마무리하면 완성. 오 진짜 빠르네. 완성. 완성했어요. 이게 따로 이거 마지막에 박음질 쫙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려고 했어요. 이거가 이걸 완성했다. 아, 아니고 이게? 조만간 완성할 예정이다 뭐 이런 뜻인데. 되게 길게 쓴다. 그리고 6개월의 짧은 시간 내에 자연 생분해 된다. 환경에도 진짜 좋다. 근데 그 일회용 쓰면 생리통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면생리대 쓰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오늘 마무리 끝. 나 이것만 자르면 완성.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이게 2시간 코스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좋고 저 스스로 기특해요.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진짜 정성스럽게. 맞아요. 진짜 집중해서 만들었어요. 진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전달이 됐을 때 이런 진심이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인사해볼까요? 우리는 다음 콘텐츠로 만나요!